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고용위 쪽인데, 자, 고용위도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제 한번 53페이지에 고용위. 자, 우리가 이제 고용위에서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고용인, 요 고용인도 이제 자 고용에서 쓸 때 언제 신고해라. 꼭 시험 문제 나오고요.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사무소 문 닫아라. 과태료가 아니라 상당히 좀 제재가 큽니다. 그리고 박스처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근데 중개보조원은 거의 뭐 할 만한 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확인 설명도 못하고 거리가서 작성도 못하고 지금 하면 아예 안 됩니다. 3년이나 지역받습니다. 그리고 양도 대여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요즘 또 매도 뭐 있으면 잘 알고 중개보수 안 주려고 막 신고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무등록으로 문제가 되면은 3년이야 뿐만 아니라 포상금 50만 원도 나옵니다. 자,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무소 맡기려면은 뭐 아예 뭐 요즘 이제 기본급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둬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거 의무 볼까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도 있고 해서 자, 교육도 다르지만은 아예 업무 내용이 정말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니까 사장님하고 아예 똑같다. 그냥 사장님 몹소도 괜찮다. 자, 이 정도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다 맡겨. 이런 소리입니다. 저렇게 수행도 하고, 뭐 수행이 정말 강한데 다 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요 놈이 자주 나옵니다. 언제 신고. 자, 늦으면은 저 오른쪽처럼 이제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과태료만 돈만 내면 끝나는데 안 그래. 사무소 문 닫어. 이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먼저 고용신고는 날짜 없습니다.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신고. 근데 꼭 근처에 있으면 바꿉니다. 뭐 여기다 열흘 이내 이러면 X입니다. 아주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여기도 열흘 이내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무 개시 전 이런 식으로 먼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소속 같으면 자격증 요즘 또 저거 유조된다고 자격증 내지 말아. 그래서 안 냅니다. 자꾸 어디 낸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는 안 내고 가루처럼 이제 우리 등록관청에서 신고 받겠죠. 그럼 등록관청 자격증 있나 없나 라고 조회 들어갑니다. 자,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낸다. 우리 소속도 개업도 임원사원도 편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꾸 내래 그러면 안 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다 신고 보실까요? 네, 요 놈이 이제 바로 뭐, 바로 즉시 그러면 또 들어오면 또 신고를 또 하고 이러면 아주 벌리를 못 보겠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자, 이것도 뭐 일주일도 아닙니다. 열흘 이내에. 여기다 30일로 바꿨는데 그건 너무 심해 거기입니다. 열흘 이내.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나갔다 신고는 열흘 이내. 왜냐면 또 우리 종업원도 열심히 생각하더니 또 조용히 또 들어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열흘 이내 신고를 해라. 서로 열심히 생각하니까 열흘 이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문 닫아라 이러니까 열흘 넉넉하게 줄게. 이런 소리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책임이 아주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 1번 문장도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저걸 또 추정한다. 이래갖고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푸나. 이 정도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령에서 추정 간주를 그거 왜 내냐고. 정말 너무 심한데. 그래도 민법 배웠으니까 알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봤습니다. 꼼꼼하게 안 보면 뒤통수 얻어맞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저렇게 딱 두 군데입니다. 자, 개업 공인주사 고용했던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존의 네, 모든 행위는 아니 입니다. 업무상. 여기다 모든 행위 이런 쪽도 있습니다. 사무소 나가서 아예 밖에서 벌어진 일 그것도 왜 책임지고냐고 입니다. 그거는 우리 종업원 팔자고 우리 팔자는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 그런데 범위를 좁혀놓고요. 꼼짝 못하는 게 바로 본답니다. 바로 이제 추정도 아니고 꼼짝만 책임적으로 얘밖에 못합니다. 자, 그를 고용했던 개업 공인주사 행위로 본다. 자, 이러니까요. 종업원이 사고 쳤다. 사장님 네가 쳤다. 자, 이런 게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이제 밥상 3개가 나옵니다. 이런 밥상 3개가 매년 시험 문제. 정말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꼭 매년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작년들은 약간 쉬웠고 그입니다. 먼저 민사 책임 보실까요? 무과실. 그러니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 자, 물론 종업원은 이제 과실 책임 있습니다. 손해를 뻔히 알고 책임 나중에 사고 치고. 아니면 부주의로 모르고.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그러니까 누구 책임 없다 그러면 X입니다. 그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종업원도 사장님도 둘 다 똑같이 우리가 연대한다 그러면 채무자 말고 보증인도 똑같이 책임지잖아요. 민법 배웠잖아요. 개입니다. 저는 뭐 연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문장으로만 충분히 시험 문제 내고요. 자, 먼저 정말 무과실,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그리고 연대, 꼼짝 못하게 연대. 자, 종업원도 책임져, 사장님도 책임져 그러면 둘 다 예 요소로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먼저 책임 물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책임져 그러면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매도 매수인도 우리 사장님은 보증 설정했다. 공제증서 주니까 압니다. 저거한테 쳐들어가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러고 무조건 책임을 지니까 압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어주고 이제 구상권 딱 왼쪽에 있는 게 다 문장이 말이 됩니다. 책임 아예 과실 없어도 책임져라. 그리고 똑같이 책임져라. 물어주고 돈 내놔 요소리밖에 못한다. 라고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세히는 안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우리 형사 책임 보시니까 여기가 정말 예외가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또 벌금 없다. 그리고 벌금 얻은 맞아도 등록 취소 안 된다. 자, 이러니까 요 형사 책임은 아주 뭐냐면 징역 벌금인데 징역 때리면 되겠냐고.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내가 행위를 안 했는데 나보고 교도소 가래요. 그거 말이 되겠냐고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내면은 아예 그냥 너무 심하니까 안 내도 돼.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작년도에 뭐 상당한 줄 해도 벌금이 있다. 이런 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없다. 그입니다. 먼저 양벌 규정 보실까? 여기 이제 양벌이 나란히 둘을 벌한다 그입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연대 책임, 거기 민사 책임인데 거긴 똑같은데 여기는 양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만 이제 양벌 이라고 둘을 나란히 보랍니다. 그럼 이제 박스 좀 보실까요? 고용인이 우리 공인중사법으로 징역이나 벌금, 그럼 3학년, 1학년에 징역 벌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 아래 보실까요? 개업공인사한테도 뭐요? 같은 조에 규정된 여기 징역은 없다는 수록입니다. 뭐 벌금 이런 식으로 둘을 나란히 보라니까 뭐 한다? 양벌금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정말 동일한 벌금형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종업원 벌금하고 사장님 벌금은 달러. 정말 우연하게 같을지 몰라도 달러입니다. 종업원이 많거나 사장님이 많거나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다 다를 겁니다. 누가 더 괘씸해? 그러면 괘씸한 사람이 많이 벌금 받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종업원이 저렇게 이제 징역으로 교도소도 가는데 우리 사장님은 아예 교도소는 안 간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달러오기입니다. 그리고 예외 보실까요?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만 우리가 다른 법에서도 다만 이러면 꼭 예외가 자꾸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놈 때문에 달라지니까 이럽니다. 이렇게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벌금 없다. 벌금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다가 벌금이 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고소리입니다. 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항상 가혹하면 살려줄게. 이럽니다. 죽이면 되겠냐고 입니다. 인구도 줄어가고 국민 숫자도 줄어들고만. 이러니까 이제 살려줄게.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이제 여기도 이제 벌금 받아도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3년 영업 못하면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차라리 벌금 낼게. 그럴 겁니다. 이제 고용이 때문에. 근데 여기는 사장님 때문에 그러면 등록 취소 됩니다. 근데 종업원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300만 원 이상이라도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형사 책임만 아주 예외가 줄줄이 묶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 보실까요? 또 구상권 될 줄 알았더니 종업원 벌금을 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상권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밥상 요 놈이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해 이런 정도니까 차라리 저거 돈 깨진 거 물어줄까? 민사 책임 아니면 벌금 낼까? 돈 내버리면 끝나니까 그입니다. 속이 좀 쓰리지만 근데 여기는 3년 동안 물을 닫아야 되는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고요. 정말 큰일 나오죠. 그래서 문단속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상 세 번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또 이제 업무정지도 막 3개월 6개월로 얻어맞으면 또 문을 닫고 반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고객 다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보실까요? 고용인이 금쟁이 많지는 않을 건데요. 자, 금쟁이를 하거나 자꾸 이제 사무소 문 나중에 비우니까 그럴 겁니다. 막 초과해서 보수 받거나 우리 매도 매수인한테 우리 종업원이 자기 집을 막 팔아먹거나 합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게 줄게요 해놓고 나중에 정말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굶증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소득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꼭 오후 2시만 되면 밥 먹고 옆집으로 아예 사라집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절대적입니다. 자, 그걸 왜 몰랐냐고 하면은 정말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지면 뒷공문이 한번 밟아보지 이럴 겁니다. 맨날 없어지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뒷공문이 정말 밟아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될 건데 왜 신경 안 썼냐 그럽니다. 이렇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절대적은 3년 동안 영업을 못해 좀 아주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만 사장님한테만 그러니까 대위 그럽니다. 종업원 자리에 네가 앉아라 대위 책임. 이 정도로 밥상 세 개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지라는 겁니다. 정말 저거 종업원 안 구할 수도 없고 구해놓으면 사고 치면 다 책임지고 자 이러니까 머릿결이 좀 아프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박스에다 이제 정리해봤는데 먼저 민사는 정말 아예 똑같다고 소원의 배상 1,000만 원 깨먹었네 종업원이 그럼 사장님 너도 1,000만 원 책임져라. 거기에 이제 부진전 연대에다가 아까 무과실도 책임 그리고 물어주고 구상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꼼짝 못하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그리고 이제 형사 책임 보실까 우리 종업원은 징역이나 벌금 정말 징역이면 저 교도소 가서 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개업한테는 종업원의 행위인데 그걸 똑같이 본다 이래서 징역까지 살면 되거냐고 입니다. 그리고 벌금 자, 같은 벌금이라도 동일한 벌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양벌 규정 그리고 둘을 안 한지 벌한다 양벌 그리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업원 물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 내도 등록처에서는 안 된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이 이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요거 이제 우리 종업원은 받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누가 사장님이 그 종업원 자리에 앉아서 대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 신고하더라? 그거. 그 다음에 밥상 3개 꼭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문제는 그렇게 많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즘은 또 갑을 해가지고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도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55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1번. 이렇게 꼭 제목이 저렇게 고용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박스 문제도 잘 안 나오고 꼭 이런 식으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하여튼 매년 나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이런 문장도 이제 당연하겠죠. 우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님은 결격사유 종업원도 또 문제가 되면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막 파산 징역형 선고 이런 사람들은 꼭 사고를 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최선 없으니까 너무 그냥 급급해갖고 어떻게든 매도 매수는 돈 깨먹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범죄자들 또 범죄 저지르고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격결하는 사유 있나 12개 그리고 교육은 받았나 아까 소속은 실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이걸 받았나 그 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 신청하면 보증설정 확인해라 그 소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저게 법전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있고요. 잘 안 나온 문장인데 하여튼 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외국인은 이제 이 문장이 약간 애매했을 건데 그런데 외국인은 고용을 하면은 이제 모르잖아요. 고용했을 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 그러니까 외국인 보고 입증하라는 겁니다. 다 입증은 아니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외국인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회가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문장 중요하겠죠. 중개보전의 고용신고는 또 할 수 없다 그런지 봐야 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요즘 인터넷으로 신고입니다. 종이가 없어진다. 전자계약서도 막 등장하고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은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인장 등록도 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주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주사에 맞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것도 원본입니다. 정말 또 치사하게도 4번 이럴 때도 있습니다. 원본.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뭐 해야 된다? 게시. 벽에다가 못 박아서 붙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게시해야 된다?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는
그다음에 근데 개업 공인주사만 그랬습니다. 근데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개업 공인주사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맞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게 중개 보존이 맞습니다. 중개 보존 같으면 자격증도 없죠. 업무도 없죠. 그러니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행정처분으로 개업만 얻어맞을 건데 자 소속은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도 제재 있다 없다? 있다. 확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소속 자격정지 얻어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금쟁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속도 자격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금쟁이로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했습니다. 자격정지 받을 수 있죠. 이러니까 하여튼 소속은 좀 독특하게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개업공사만 여기가 X. 자, 이거는 왜 그런데 라고 생각 못 해놓으면요. 5번도 맞는 것 같고 시간은 아주 세월로 다 가고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5번 이런 거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 예. 요 놈이 바로 틀렸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이 좀 많으니까요. 저기 꼭 위에서 꼭 틀린 것 같습니다. 5번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간 버리고 틀리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은 나름대로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도 아주 맞는 문장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고 그게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하여튼 이런 문장은 다 기출문제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정말 아주 괜찮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것은 별표 3개 같은 거 한번 해놓고요. 2번, 4번은 이런 것들은 꼭 잘 한 두 개만 잘 풀어보시면요. 웬만한 문제 다 덤벼봐. 그러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 딱 몇 개만 딱 풀어보고 그거 꼭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빠져나갈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막 집어넣으면 오래 헷갈리니까요. 좋은 문제 몇 개만 잘 풀어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먼저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틀린 게 하나 옳은 것은 그럼 어디가 틀렸나라고 틀린 구석을 콕 찍어내봐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저기 국장이 이상하잖아요. 국장이 자격증 줬나 얘기입니다. 꼭 요즘 저렇게 임자를 바꿔놓습니다. 여러 사람 있지 않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하여튼 요청하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한번 조심 거죠. 시도지사 그입니다. 그런 거 안 보이면은 또 1번이 답이네 라고 아주 좋다고 찍고 네, 뒤도 안 들어보고 막 저거 이제 또 3번 문제 풀고 있을 겁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정말 확인합니다. 나 자격증 있어 없어? 자격증 4번 안 내니까 누구인데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예, 임자가 이상하네. 국장이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요청하지. 무슨 국장한테 그입니다. 국장이 자격증 줬니? 여기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완전 X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도 보실까요? 자 2번도 잘못하면 꼭 맞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업 공인주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을 하면은 아까 봤잖아요. 근데 그 업무 개시 후 지체 없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후 지체 없입니까? 아니요.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요즘 꼭 이런 문제 내놓고요. 한번 애매하잖아요. 이게 맞아 틀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 다 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시간을 빼앗으려고 저것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하게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입니다. 자, 후 즉시 이런 것도 안 되고 후 지체 없이도 전하고 다르잖아요. 먼저 하라고. 지체 없이도 안 된다고 당장 즉시도 안 된다고 여기서는 업무 개시 전에 아까 전이라고 봤잖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도 황당한 소리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 이제 저 교육 이상하죠. 저기 직무교육 커피 타는 교육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저교육업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정말 허접한 교육 그러니까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3시간에서 4시간짜리 계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는 고용신고 일자 1년이네. 근데 소속이라고 했는데, 계입니다.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책임자한테 직무 교육, 자, 저기 분사하면서 책임자한테 직무 교육 이렇게 좀 나왔다는 겁니다. 뭔 엉뚱한 소리요? 중개보존이구만. 계입니다. 여기는 실무 교육. 그래야 맞습니다. 자, 세 번째도 다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볼까요? 정말 저렇게 냈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모든도 이상하네요. 중개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인주사 행위로 근데 추정한다? 추정해라? 본다.
자, 번다. 그리고 뭐든이 아니라 업무상 그래야 됩니다. 자, 두 군데 틀렸어. 자, 저기 꼭 저렇게 자주 내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뭔 모든 행위입니다. 업무상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간주. 하여튼 본다 그래야 됩니다. 간주한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한번 가보실까요? 중개 보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자 불법 행위로 자 중개인에게 그다음에 손해를 입은 손해 그럼 이제 민상가봐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사와 저렇게 연대도 나오잖아요. 중개 보존은 다분히 이렇게 이제 편하게 나올 겁니다. 어려운 거 딱 앞에다가 깔아놓고 아주 물어라 이럴 겁니다.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아주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5번, 여놈이 맞았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뭐, 정말 4번까지 다 괜찮아 보입니다. 문장.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자, 중개 보존에 대한, 자, 우리 보존만. 저렇게 보존만 가끔씩은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좀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자, 1번에 또 고용인은 인장 등록, 그럼 또 중개 보존도 등록하니?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에서는 중개 보존은, 저렇게 커피 잔 중개 보존은 아예 수갑 쳐놓고 마스크 씌워놓고 암지도 못하게. 근데 인장 등록 의무가 그럼 있습니까? 없다. 아주 맞죠? 근데 여기다 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없다가 맞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운전만 해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맞았고요. 그리고 자 2번 저기 15일 이상 하잖아요. 나갔다. 집 나간 며느리 뭐 하다가 생각 왜 열심히 생각하다가 머리 긁고 들어와. 그입니다. 정원본도 그래. 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중개 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나갔다. 요 소리입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면 며칠 만에 신고할 거냐고. 15일 그입니다. 또 7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5일 이내에 이미 늦어서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 이럴 겁니다. 1개월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 만에 10일. 10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틀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아까 틀렸는데 이렇게 업무상 행위는 자 그때 본다.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나란히 보여야 되고 3번은 맞았네. 아까는 틀렸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보조는 고용이 있을 때 자, 고용이나 나갔다나 하여튼 고용관계 종료나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신고하지 않으면 종료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업무정지가 맞습니다. 사무소 문 닫어 라고 상당히 제재가 좀 크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4번도 괜찮고요. 4번. 이놈도 별표 정말 두 개 정도 해놓고, 2번, 4번, 잘만 풀어보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릴 거고, 그입니다. 나 먼저 4번을 보실까요? 자, 우리 개업공사 고용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옳은 거.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전자문서에 의해서는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근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저기 전자정보24 라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나 정보24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서 전자문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하다 된다고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입니다. 사무소 안에서 편하게 신고하지 뭐하러 시공구청을 가겠냐고 입니다. 번호표 뽑고 입니다. 자 거기 시장님도 싫어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가능하대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중개보존에 여기 중개보존을 잘 봐야 되겠죠. 저것이 자격증 있나?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렇게 시험장에서 딱 긴장하면요. 여기 딱 등록관청 오면 저기 중개보존이 안 보입니다. 정말 내가 어이없고 정말 내가 아주 미쳤지. 이게 중개보존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그러실 겁니다. 아주 환장할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저게 자격증 있냐고 커피 타는 애가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괜히 또 여기다 답 여기 있냐고 아주 좋다고 가십니다. 자, 여기서는 틀렸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야 맞지 뭔 중개보존이 자격증 있는 얘기입니다. 정신 좀 차리시죠. 이럴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험장에서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참 아주 그냥 내가 미쳤지 딱 귀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꼭 한두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예 그냥 아예 모르다가 맞추는 문제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알고도 틀려버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60점 그러면 시험장 가면 정말 나중에 한두 개 이제 부족합니다.
실수해갖고 아주 환장하니까 한 65점은 맞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이제 잘 나갔는데 고용신고를 1년인데도 맞았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먼저 교육받고 와. 하기입니다. 커피 타는 교육, 그 지금 갑자기 연수교육을, 또 연수가 아니라 실무, 실무도 아니고 무슨 교육? 직무,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지 무슨 연수래요? 입니다. 정업은 소속하고 개업공인사가 2년마다 욕하면서 받는 교육,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아주 2년 전이라고 2년마다 맨날 이틀 연수교육 받으러 갈 겁니다. 500만원 약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세 번째, 중개보조는 직무라고 합니다. 또 교육이 틀렸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4번에 보실까요? 저건 또 7일 절했네. 근데 7일은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자, 네 번째, 개업공사는 우리 소속 공인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아니죠. 얼마? 열흘. 10일 그입니다. 10일.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열흘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도 열심히 한번 기다려보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열흘 그래야 됩니다.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저기 이전 신고하고 똑같대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4번 X. 또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외국인을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할 경우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데 여기는 또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자, 첨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이미 시험에 응시했을 때 다 받고 자격증 줬고 또 시도지사가 줬고 이럴 거니까 아는데 뭐하러 내라고 계입니다. 안 내, 계입니다. 조회해야지 고소리입니다. 근데 5번은 꼭 낼 것 같은데 그거는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에 관한 서류지 자격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긴 하겠네. 5번이 답이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번에서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제가 많이 좀 응용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제목은 똑같은데 막 문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냥 틀린 것은 아주 쉽게 나왔는데 본 시험은 이제 많이 어려울 건데 옳은 것은 요즘 저렇게 고용인 문제가 꼭 저렇게 갑을 해갖고 하여튼 민법에서도 갑을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여기도 와갖고 갑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ABC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민법 그냥 막 그렇게까지 나오면은 머리가 아주 진할 건데 우리는 그래도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개업공인사를 갑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중개보조는 을이라고 했습니다. 저 커피 타는 애가 을이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을행이 아마 사고를 좀 당했나 봐요. 막 돈 깨먹고 중개을행이 병이 바로 손해를 입었다고입니다. 한 1,000만 원 병이 손해 났나 봐.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와 관련된 설명인데 근데 옳은 것은 자, 틀린 거 말고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우리 시험장에서는 자, 틀린 것은 아주 쉬웠는데 여기는 옳은 겁니다. 고수리입니다. 근데 1번은 이제 우리 보증 설정인데요. 저 시기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우리 1번 볼까? 갑은. 갑은 이제 개업이니까 사무소 자, 등록하기 이전에 보증 설정 하나? 입니다. 자, 먼저 자, 1번 시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자, 가입해야 되는 거 맞고 공탁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 관련서도 벽에다 걸어놓고 나 사고 치고 이제 배 안 들이댄다 라고 입증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1번 볼까요?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지금 뒤에는 맞아요. 이제 앞에 좀 보세요. 입니다. 등록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게 시기가 그랬냐고 입니다. 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저 개설 등록 이전에 요걸 안 보고 계시고 나중에 신경 안 쓰면은 그래 공탁하는 거 있더라 내가 봤더라 이러니까 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아직 개업도 안 돼갖고 나중에 19만 8천 원 내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입니다. 업무 개시 전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급하다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 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등록 이전에 등록 이전에 첨부할 서류도 아닌데 그입니다. 인장등록이라 아니라 고용신고내나 교육받았다고 입증이나 해라 막 이럴 겁니다. 사무소 확보했니? 이럴 겁니다. 여기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등록 이전에 여기가 잘못됐다. 이런 건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대강 봤으면 1번이 답인 것 같더라고 바로 찍었을 겁니다.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을. 그럼 이제 저기 중개보존, 컴퓨터 하는 중개보존의 과실에 자, 데이스는 그를 고용했던 갑에, 갑이면 저기 개업공인사 갑계입니다. 사장님 책임이 있지만, 맞죠? 여기까지는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뒤에 볼까요? 고의에 대해서는 갑에, 자, 여기서 이제 을이니까, 을에, 을이 고의. 그럼 이제 종업원이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손해가 나. 근데 고의에 대해서는 갑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까? 법의, 여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정원 본다. 정원 행위는 사장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고위과실 안 물어봤습니다. 아까 무과실 뭐 하면서 책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고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갑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있다 그랬습니다. 정원 행위는 사장님의 행위요.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업무상도 맞고. 고위과실 안 따진다. 요소입니다. 자, 2번도 X.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저기 또 뭐든 행위 그랬네. 사무소 밖에 나가서 누구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오셨네. 그것도 우리 사장님 책임을 져야 되냐고. 뭐 뒷공무원이 절절절 시냇물처럼 따라다니니 이럽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볼까요? 갑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자, 진다가 아니라 그러지는 않다. 업무상 행위,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이런 거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갑을 유명 얘기만 했지 아예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네 번째로 가요.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자, 갑에 자, 갑이 뭐 우리 사장님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저기 정원본입니다. 직접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는 이제 자, 지지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을은 네, 우리 중개보존이죠. 그 다음 이제 자, 직접 자, 병에게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가만히 있어라. 요것도 이제 우리 갑이니까 우리 사장님이죠. 개업공사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자, 병에 대해서 책임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을 이건 무장 좀 잘못 만들어. 을 을이면 정업원이네. 정업원. 그리고 이제 자, 직접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 지지는 그죠? 안죠. 요것도 맞겠네요. 여기서 이제 안는다. 4번 문장 좀 잘못해놨네요. 여기서 이제 요 4번 요 논문 바로 이제 자, 요건 좀 틀렸고요. 이제 요 옳고 여기 이제 옳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한번 5번 보실까요?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자,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공제사업자는 갑한테 그다음 이제 구상권을 그다음에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습니다. 아 이것도 4번도 또 맞게 돼버렸네. 4번하고 5번하고 두 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5번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을 자, 을 그랬으면 이제 여긴 똑같이 맞을 건데 갑이라고 있으니까 사장님입니다. 갑의 병에 대한 책임 인정됐을 때 사장님의 행위니까 그 다음에 사장님이 여기서는 사고 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을 여기 이제 을은 정원본입니다. 자, 중개보존 그리고 자,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그죠? 그건 안쪽입니다. 그건 정원본이니까 책임진다 안진다 책임은 안진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원래 조금 이제 잘못된 게 을 그래야 되는데 을의 병에 대한 책임 인정됐을 때는 갑은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가 됐을 건데 지금 오히려 맞는 문장이 되어버렸죠. 4번은 그냥 맞는 문장이 맞고 자 4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사장님의 행위니까 정원본이 왜 책임을 지겠냐고입니다. 정원본의 행위를 사장님이 책임지더라 라고 요거 이제 문장을 제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4번하고 5번 요 두 개가 이제 여기는 맞는 문장으로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해설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갑과 을 자 그게 아니라 이제 갑의 자 갑 우리 사장님의 행위는 사장님만 책임입니다. 갑만 책임진다 라고 해놔야 되겠네요. 자 문장 이제 갑을 조금 잘못 써 놓으니까 이제 거기가 혼란을 좀 일으켜 놨습니다. 갑만 사장님만 책임이 있고 정호보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해야 이제 거기에 맞는 문장 자 기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제 맞고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필수 체크에서 이제 1번, 2번, 3번 쪽에 한번 문장 보실까요? 근데 요 세 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 우리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개업공사는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면하지 않는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벌금 없다, 벌금 없다.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줄 해도 등록 주소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금쟁이 등으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 책임에서는 상당한 줄 해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보셔야 할 게 상당한 줄 했다. 그건 벌금만 없다. 꼭 벌금만 없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도 아주 심하게는 안 나와봤지만요. 상당한 주의. 이런 문장은 꼭 벌금하고만 연결하시라고 합니다. 벌금. 다른 거는 다 책임이 있어. 오히려. 자, 민사상 책임도 있고 행정상 책임도 있고 상당한 줄 해도 그입니다. 자, 오히려 이제 두 가지는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형사상 책임만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용인의 행위로
우리 개그공사가 벌금이라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등록 취소가 되며,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될까요? 그리고 구상권에서 살수 있다. 아예 엉뚱한 소리를 났죠. 나 먼저 벌금을 납부했을 때 정원본 벌금을 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원본 벌금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은 민사상. 민사상은 정원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물어줬으니까 나중에는 네,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도 이제 구상권 어디만 대대? 민사상만. 민사상만. 자, 2번도 X. 오히려 벌금 납부하면 등록주도 안 되고 정원본 때문이었으니까 벌금 내오는 것도 아예 그냥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무슨 등록주소까지. 자, 대신에 구상권은 없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고용인이 이 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은 개업공사한테 개업공사 여기는 개업공사가 대위하여 책임진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상을 지금 계속 바꿔놨습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은 우리 개업공사한테는 벌금으로, 그러니까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부과받는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대위 대신해서 책임을 지냐고 합니다. 그건 행정사항이라고. 이렇게 밥상 바꿔놓으면 너무 엉뚱해지는데요. 자, 문장으로 보게 되고 눈으로 쓱 가게 되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원본 책임은 많이 어렵게는 안 나왔다. 자,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전은 정말 이제 이전은 좀꼭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자, 중요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59페이지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전. 자, 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사무소 이전 신고 바로 이제 59페이지에 사무소 옮겨갔다 이전 신고.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림 안 그려보고 자, 언제 신고하고 그다음에 서류가 뭐고 그다음에 간판은 언제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 우리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 또 어디다 가나 이런 것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전 옮겨갔다는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는 다 옮겨놓고 나서 그리고 며칠 만에 라우스 이제 자, 첫 번째 자, 신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신고할 거예요? 근데 시기를 잘못 맞추면 나중에 자, 업무정지는 아니고 뭐 등록주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 깨져. 하루에 막 10만 원씩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전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 이전 언제 한 후 근데 며칠 만에 여기다가 뭐죠? 열흘인데 15일 막 7일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열흘 딱 열흘입니다. 여기는 열흘 이내에,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리한다. 숫자 열. 아까 정원본 집 나갔다. 열흘하고 똑같습니다. 열흘 이내에. 그리고 신고를. 그러니까 여기서 열흘 못 맞추면 이제 나중에 과태료. 정말 딱 하루 10만 원씩이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씩 깨져서 딱 열흘만 지나가 봐봐.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가면요. 정말 늦었어도 가서 정말 제가 늦었어요. 이러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돈 깨지니까 안 늦은 것처럼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냥 신고하러 왔어요 하면 되는 거지. 바보같이 막 울고 하셨고 제가 뭐 하루 늦었어요. 이틀 늦었어요. 봐주세요. 봐주기는 뭘 봐줘. 아주 딱 걸렸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문제 삼을 거란 겁니다. 언제 이사를 왔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신고문서만 딱 받아줄 거니까 늦어도 아무 소리 말고 접수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너무 솔직하셔갖고 거기 가서 그냥 자수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만 원 약할 때도 깨져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람 이제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 잘하신 분들이 이게 바보가 됩니다. 정말 내가 딱 열을 지켜야 되는데 깜빡해갖고요. 그래갖고 좀 늦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갖고 자수하고 계시면 차라리 좀 몰랐으면 안 얻어졌을 건데 그걸 알아갖고 나중에 얻어맞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그럴 겁니다.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신고 관청을 보실까요? 신고 관청. 자, 어디다가 신고할 건가? 왜냐면 이제 등록 관청이 달라졌다. 라고 이제 만약에 등록 관청 외로 밖으로 갑니다. 외로 만약에 이전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저기 대전에 있다가 막 세종시로 왔다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었다가 대전 갔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전 전일까요? 훌까요?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전 전이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전 전은 갈 이유도 없는데 이전 전에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다시 이전 후로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지금 편해졌어. 그럽니다. 이전 어디라고요? 이전 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예전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이요, 후요. 여기는 후요입니다. 여기다가 이전, 전. 이것도 잘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이전, 전. 거기 가면 신고 못해. 그럽니다. 이전, 후.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번지수도 모르냐고 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정말 우리 분사무소는 정말 어디 가나 속세인데 또 분사무소에다가 이전 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요 이전 신고는 서류가 다 어디 갔냐고.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어디, 휴업 신고도 어디, 이전도, 인장도 다 어디, 주에다 그죠? 주된, 주사무소. 주사무소입니다. 자, 주된 그래도 괜찮고, 주사무소.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완전 따로 국밖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대전에서 세종시를 왔는데 서울에 주된 사무소 그러면 서울 따가 완전 이건 따로 국밥이라는 겁니다.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 전도 후도 다 모르니까 막 통반을 하고 정신없습니다. 거기 니네 둘다 모르지? 거기 없어 이럴 겁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이전 후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는 아니요. 그입니다. 보통 사무소는 이전 후가 맞는데 여기는 이전 후가 아니다. 하다 열을 똑같은데 주된 사무소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전 신고에서 이제 제출. 제출 서류인데 만약에 사무소가 옮겨져 아예 달라졌으면 뭐 이전 신고서는 서식 거기는 있으니까요. 뭐낼 서류는 아니고 쓰기만 하면 될 건데 이전 신고서에다가 먼저 첫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 입니다. 바꿔줘야 되겠네. 주우서 등록증 벽에 거는 등록증이나 근데 우리 분사무소에다가 무슨 등록증 해갖고 엉뚱한 소리를 이전 신고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꿔줘라 등록증 이렇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될 거고요.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는 뭡니까? 자, 분사무소는 우리 분사무소가 등록증 그러면 X입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해야 돼. 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요 분사무소는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 신고필증을 우리 옛날에 뭐 등기 같으면 등기필증 그랬습니다. 등기필증. 근데 아직도 이제 등기필증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등기필증? 아니요. 자, 뭐 등기필증이 아니라 등기필정보. 등기필 정보 옛날에 막 이렇게 수작으로 막 쓰고 그랬을 때 이제 자 그때가 이제 등기필증 등기를 마쳤다는 증서 자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전산을 막 처리하고 거기 정보가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등기필 정보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막 등기도 뭐 그러면 안 돼. 그입니다. 신고필증을 전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 옮겨가면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죠. 사무소 확보서류. 자, 사무소 확보서류입니다. 그럼 이제 저 앞에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기재돼야 돼. 기재되지 않으면은 사용 검사 등을 받으면 돼.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돼. 그리고 지연되면 네, 늦어지는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서류 내라. 라고 두 개. 뭐 등록증만 사무소 확보 서류만 그런 소리는 다 X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시고요. 그럼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간판 철거. 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간판 철거는 정말 한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자주 나와요. 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간판 철거는 언제?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자, 간판 철거에다가 또 여기다가 열을 그럼 X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체 없이 왜 사무소 간판을 그냥 달아놓고 왔냐고 입니다. 여기는 빨리 뜯어내라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전 신고가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예 문제가 생긴다 지체 없이 요거 2, 3일이라는 겁니다. 당장이라고 즉시는 안 했으니까 2, 3일 지나면 안돼 해서 지체 없이 간판을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대집행. 근데 법을 또 치사하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법? 행정대집행. 대집행. 대집행은 사람을 불러서 대신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안 뜯어서 사람 부를 거야.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여기는 행정대집행법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민사집행법 그려놨습니다. 근데 맞을 것도 같습니다. 거기도 막 사람 부르다가 뭐 합니다. 경매. 근데 거기는 경매할 때나 그렇지. 여기는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법에도 대집행 이런 소리가 들어가야 돼. 그입니다. 대집행법. 우루. 뭐 공인중개사법도 아니고요. 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악랄한 법. 사람을 불러다가 막 건물을 뜯어내거나 막 철거를 하거나 우리 막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냥 안 나가. 그럼 막 사람도 막 부르잖아요. 막 용역업체 막 불러다가 내보내고 막 서울에 막 용산에서는 사람도 죽고
재개발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떡하냐고 게임이다. 나 돈 한 푼도 없다고. 이러니까 못 나가 하다가 좀 국가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조폭하는 막 행동을 똑같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막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이 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게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같으면 알아서 니들끼리 알아서 사업할 사람 또 아파트도 살면은 잘 살잖아요. 지들끼리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재개발 같으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판잣집 수준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실무하면 그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게임입니다. 괜히 또 그냥 너무 또 걱정하시네. 그런 건뭐 당연히 뭐 보면서 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재개발 되면 또 좋아지니까 그때 이제 또 투자도 해보고 해서 이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맨날 그냥 뭐새 아파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정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막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사업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배워보고 막 열심히 해보고 브리핑도 해보고 그럽니다. 요즘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 보게 되면요. 저기 막 유튜브 막 정말 틀어놓은 막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제 내가 봐도 정말 너무 어설프다 해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이렇게 막 동영상 같은 거좀 찍어보고 또 이제 이렇게 세법이 달라졌네요. 자, 그럼 요즘 이제 그냥 뭐 카메라 장비를 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 휴대폰 딱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서 이제 좀 찍어다가 그거 찍어보는 것도 몇 개를 찍었겠습니까? 한 10개 찍어서 제일 잘한 거 해갖고 이제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막 떠들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도 뭐돈 벌어요. 그러지 말고 뭐 너튜브 뭐 이런 거 갖고 돈 벌라는 소리는 아닌데 홍보가 자연스럽게 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송이 나오대요 하면서 저 방송도 찍어요. 그럼 또 나중에 실무하실 때저 계약서도 아주 빨리 쓰고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괜찮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방송 찍느라고 얼마나 여러 번막 연구도 해보고 뭐 애들한테 잘하니 해갖고 피자 한판또 사주고 또 이제 얘기 들어도 보고 이러니까 좀 실력이 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판 철거 언제요? 지체 없이 대집행. 정말 대집행해서 뜯어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이전전. 요거 이제 자꾸 나옵니다. 이전전에 행정처분. 왜냐면 이제 전에 있다가 후로 가니까 이전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 그럼 행정처분이면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 아마 진행이 되고 있었나 봐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업무정지하고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하고 그다음 등록취소. 좀 아주 3년 동안 영업 못하는 우리한테는 큰 충격이 등록취소. 이전전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번지수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할까요? 이전 후가 할까요? 이전 그죠? 후가 한다는 겁니다. 요거 자꾸 냅니다. 자, 번지수 이전 문장도 아주 길어질 겁니다. 자, 아주 문장이 길어지면 또 저것도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또 여러 번 읽어보시면 세월세월 다 가니까요. 이전 어디라고요? 후 싸다가 보내 이런 소리 합니다. 후지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전전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처분하고 보낼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전은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요. 아예 손뗄 건데 왜 이전전 행정처분하고 보냈냐고 합니다. 그럼 후에서는 모르니까 또 물어볼 건데 이러니까 누구라고요? 후가. 자, 후에 등록관청. 그럼 이전 신고하고 왔네. 맞아요. 후에 등록관청 이. 이렇게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등록증을 또 자꾸 내고 있는데 등록증. 등록증이나 그리고 신고필증 이렇게 신고필증의 교부 그다음에 이제 신고필증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게 이제 교부 재교부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동일 이렇게 동일 등록관청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렇게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는 등록관청 내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등록관청. 왜냐면 시장님 똑같겠네요. 구청장님 똑같겠네요. 그냥 소재지만 달라졌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10번지에서 20번지로 그리고 크게 안 옮겨갑니다. 거기 다 있는데 크게 뜨면 완전 맨땅에 헤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등록증에 무슨 시장을 똑같은데 저 소재지가 여기 10번지가 이제 20번지로 이렇게 딱 긁고 20번지를 겁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을 뭐 한다? 기재한다. 요거 이제 변경사항. 요즘 자꾸 내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이렇게 변경된 거입니다. 변경사항. 상호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상호 이제 같은 거 있으면 못 쓰니까 그럼 바꿀게요. 이럴 겁니다. 변경사항 기재하여.
자, 교부 받으면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교부 받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수수료 없이 돈 깨지기 싫으면은 변경사항 기재로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저는 지저분하네요. 그냥 재교부. 그럼 이제 수수료가 있을 건데 다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동일한 등록 관청은 아닙니다. 동일한 등록 관청은 내가 아니라 외였을 때, 그럼 시장님도 이렇게 바꾸겠냐고, 그럼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된다고, 제발 궁상 떨지 말고 바꾸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변경사항 기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재교부입니다. 시장님도 바꿀 거요? 안 돼요. 이겁니다. 재교부. 아예 통째로 요거 없애고 저기 막 분쇄기다 집어 넣어버릴 겁니다. 재교부에서 수수료 내고 이렇게 수수료 내고 지급하고 오게입니다. 5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바꿔라 이럴 겁니다. 재교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꼭 마지막 제재 꼭 물어봅니다. 제재. 제재가 이제 뭐더라? 문 닫어. 그거 아니고 돈만 깨져.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긴 세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반명 보이게 거기 있으니까 또 500 그러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돈 깨지기 싫으면 날짜 지켜라.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휴원만 별표를 자꾸 냈었는데 별도의 표. 별도의 표 이걸로 과태료 때릴 겁니다. 100만 원 다 때리질 않고요. 30. 그러니까 50도 있고 30도 있고 20도 있는데 30만 원. 30만 원입니다. 한 번 정도 딱 들어보시면 나중에 갑자기 별표 나왔을 때 휴업은 몇 번 내봤습니다. 안 틀리고 20만 원이라고 요 놈은 30. 그런데 거의 대부분 30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0만 원 안 때리고 30만 때려요. 여기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열흘이나 넉넉하게 시간을 줬는데 왜 늦어? 그러니까 늦었다고 게을러 빠졌다고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59페이지 이제 여기 이제 이전 신고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사무소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 하나 못하면 어떡할 거요? 시군 구청 괴롭히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이전 신고 박스 보실까요? 자, 신고 관청은 먼저 신고. 자, 여기 옮겨 다 놓고, 얼마? 열흘. 저 열흘 자꾸 바꾸니까 열흘 개입니다. 정말 늦어지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돈 깨져. 그 다음에, 자, 등록 관청 외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은 이전 전이다, 후다? 후다. 개입니다. 번지수 모르면 신고 못 해. 그것도 딱 열을 맞춰갖고 오후 6시 돼가고 갔더니 늦었어. 이럴 겁니다. 그다음 분사무소 보실까요? 분사무소나 이전 후 저렇게 주의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류 다 어디 있어?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완전 따로 곧봐. 휴업도 주된 사무소. 인장등록도 하면 주된 사무소. 그냥 죄다 주된 사무소. 예, 감독명령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둘 다. 그리고 이제 이전적은 그냥 아무데나 부칙도 자, 시도로 벗어났어도 얼마든지 여기는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 말어. 그런 소리는 없고 이전하는 이유도 쓰는 거 없고 게입니다. 요즘 또 소식도 자꾸 물어보니까 약간 좀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 제출 서류 모르면 안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등록증 바꿔줘야 되고 두 번째 사무소 새로 확보해서 옮겨갔을 거니까 또 근생 얻었니 이럴 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그 등록증 한번 볼까요. 동일한 등록관청 내는 두 가지인데 변경사항 기재. 돈 깨지기 싫으면 변경사항 기재. 그다음 두 번째 그냥 바꿔주세요. 재교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왜는 무조건 재교부만. 여기다가 뭐 변경사항 기재하여 안 된다니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싸다가 보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박스가 중요하다. 그입니다. 송부되는 서류. 거의 뭐 네 번 적은 없지만 자, 등록 신청하고 이제 나중에 자, 등록증 교부하고 나서 등록 대장 시군구가 다 작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싸다가 보내.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 시 뭐 신입 에, 신여사 입실 구비 서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 보실 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 다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럼 그 서류 받고 누가 행정처분할까?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누구라고요? 이전 후가. 검은장 아주 중요하다. 자꾸 낸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간판 언제 뜯어내냐고 입니다. 그죠?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아라. 이전 신고가 급한 게 아니다. 간판 뜯어내라고 입니다. 아주 목숨 걸고라도 빨리 뜯어내시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철거하지 않으면, 근데 법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법으로? 행정대집행법으로. 또 시험장 같은 경우 이상한 법 보이네 틀렸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집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부를 거야. 당신이 안 뜯어내면 내가 사람 부르다가 뜯어내 볼 거야. 비용 왕창 청구할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기여는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몇 개만 쭉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자, 2번 같은 문제 아주 괜찮아 보니까 한번 쭉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자, 우리 5번도 이제,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제가 그냥 주에다 그냥 문장 막 바꿔봤는데, 저런 형태가, 아마 우리 5번 같은 형태가 지금 최근에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일 괜찮았어. 이런 문제니까 아마 출전들이 또 내볼만 해요.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저런 것들은 꼭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